배를 채우고 간 곳은 멕시코에서 가장 큰 시장 아바스토 마켓입니다. 양포 엄청 크죠? 아니 저 데리고 어디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마켓이에요. 네. 마켓. 마켓?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청과 그 식자재를 엄청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뭐. 대형 마트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네. 여기가 저렴하기도 하고 신선해요 되게. 아바스토 마켓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입니다. 그 크기가 작은 도시만 하다던데요. 현미 씨는 실제로 시장에서 여러 번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크기가 크기인 만큼 아바스토 마켓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모든 농산물이 이곳으로 온다고 하니 제철이 아닌 과일도 이곳에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벽이 되면 우리나라 가락동 시장처럼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는 상인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과일. 와, 진짜. 이게 파파야예요? 네, 네. 이게 파파야예요. 아, 진짜 크다. 크죠? 이렇게 컸었나, 한국도? 아, 이게 진짜 크죠. 멋져. 아니, 이만한 파파야 저 처음 봤어요. 그쵸? 왜냐면 한국은 파파야 하면은 작죠. 요번에 망고보다 조금 큰 정도? 맞아요. 멕시코가 사이즈가 다 커요. 너무 좋다. 와, 이거 진짜 노랗죠? 오, 진짜. 완전 노랗죠? 안에가 약간 허니 파인애플. 허니 파인애플이에요? 네. 줄새가 달다는 뜻이에요. 아, 줄새. 그러니까 이걸 하나 사가서 먹을까요? 아, 우노 보르파부 때로 둘세 둘세가 단 걸로. 네. 우노 파보르는 포르 파보르는 하나. 우노 우노 하나 달라고. 그러셔. 와, 여기는 야채 코너예요. 야채 코너. 아니 진짜 이렇게 너무 이쁘게 이렇게 진열해 놔가지고 엄청 반질반질하게. 이거 오이고추 아니에요? 할라피뇨. 할라피뇨. 이게 할라피뇨. 우리 아. 왜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매콤한 거 먹잖아요. 그 할라피뇨를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아. 한번 드셔보실래요? 먹어볼까요? 아니 왜냐 할라피뇨 통조림에 들은 거는 먹어봤는데 두껍죠? 네. 껍질이 할라피뇨도 두껍잖아요. 아 괜찮아요? 높이가? 어떡해! 아 저기 엄청 맵죠? 네 물이 없어 어떡해. 대박! 있잖아요. 아, 제가 먹던 할라피뇨 그거랑 완전 다. 나 지금 여기 막 소름 돋고. 이렇게 숙성이 됐잖아요. 조금 이렇게 절여 놓잖아요. 네. 근데 저 뭔지 알아요? 저희도 생으로는 안 먹어요. 근데 이거를 잘게 다져가지고 뭐 계란이나 이런 데 같이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아. 네. 와. 와. 엄청 크죠, 엄청. 와, 한 뼘. 와. 이렇게. 이게 고추인지 이렇게. 호박인지 이렇게. 정말 크죠? 사실 모두 같은 할라피뇨랍니다. 아, 그러시오. 그라나라 포무르닛. 그라나라. 그라나라. 라는 거예요. 약간 석류 같이 생겼죠? 이거 그냥 씨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상해. 젤리 같죠, 젤리. 이상해, 이거 만지니까. 만지는 그 느낌이 너무 특이한데요? 그죠. 맛있어요. 맛있어. 또? You can eat the seeds, of course. 씨까지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다. 처음 이렇게 입에 딱 넣었을 때는 여자 화장품 같았거든요. 리치랑 비슷해. 네. 맞아요. 이 안에 알이 씹으면은 고소한.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씨가 고소해요. 약간 저희 견과류 먹듯이. 멕시코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의 과일이나 채소의 크기도 엄청납니다. 가격 또한 아주 저렴한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달콤한 애플 망고가 1kg에 단돈 900원. 농구공만한 멜론이 한 통에 1200원. 맛있게 익은 토마토가 1kg에 600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파인애플 이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1,000원! 이게 1,000원이에요. 심지어 안에 꿀 박힌 것처럼 진짜 달거든요. 그리고 오렌지. 진짜 오렌지가 진짜 놀라운 게 이게 60원이에요.
정말 한 포대기 이만큼을 가득 채워도 8,000원? 살고 싶다. 한국에 갖고 가고 싶다.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고추함의 원산지가 바로 멕시코잖아요. 멕시코에서도 가장 크다는 마켓에 왔으니 고춧가게를 들려봐야겠죠? 믿거나 말거나지만 원래 백김치였던 우리의 김치가 멕시코에서 고추가 들어온 뒤로 빨개졌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있어요. 고추 종류가 너무 많죠. 와, 근데 이 고추를 말려가지고 뭐에 땄어요, 보통? 요리할 때. 저희랑 똑같아요. 살사, 소스 만들 때 써요. 아, 소스 만들 때? 저희도 고추장 말려서 쓰잖아요. 아, 예. 이게 또 말려가지고. 아, 그냥 쓸 때도 있지만 말려서 많이 쓰고. 아니, 가루 내서. 너무 신기한 게 저 이거 깻잎 장아찌 말린 건 줄 알았어. 깻잎? 나 깻잎. 그거 아세요? 꽈리. 꽈리? 꽈리. 이거 약간 꽈리, 아니 그 빨간색깔 꽈리, 꽈리라는 거 있거든. 그거랑 너무 닮았다. 근데 이것도 엄청 매워요. 너무 토마토처럼, 방울토마토처럼 생겼죠? 아니 정말 여기는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죠. 베리 핫, 리얼리 핫. 스멜, 냄새가 너무 좋대요. 아, 요, 요거는? 제 코가 마비됐죠, 근데. 요거는 약간 스모크 같은 그런 향 나. 특이하다. 이건 약간 스모크 칠레. 스모크 칠레 맞아요? 스모크 칠레. 맞아요. 내 건 개코였네. 멕시코 고추는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말릴수록 단맛이 나는 고추도 있고 청양고추보다 20배나 더 매운 고추도 있습니다. 이 많은 고추들 중에 멕시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비싸다는 고추가 있는데요. 이거 고추예요, 고추. 이게요? 네. 고추인데 이거를 이렇게 부셔서 어머! 안에 씨가 들어있죠? 어머! 너무 웃긴다. 근데 이거 엄청 맛있는데 너무 매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씨가, 고추 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찍어먹어보세요. 껍데기 한번. 불안하다. 근데 조금 먹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안 괜찮은데요? 괜히 먹었다. 어떡해. 할라피뇨보다 더 매워. 이게 더 매워요. 어떡해. 눈 빨개진다. 근데 이게 요리할 때 후추처럼 으깨서 넣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양손 가득 찬 거리를 사들고 나초 부분의 민박으로 돌아가는 길.